너희는 이거 어떻게 따라하는 거야? 아틀란타에서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요, 10년 전 아틀란타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둘루스 한인타운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 원래 도라빌이 옛날 한인타운이고요, 몇십 년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깨끗한 한인타운이었다고 하는데, 한인 마켓도 있고, 지금은 도라빌이 거의 도매상이고, 처음에 제가 조지에 왔을 때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둘루스가 굉장히 깨끗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온갖 뭐 인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베트남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보기에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둘루스에 살던 백인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스와니 쪽에 가도 이제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엑시트 120번 정도로 올라가야 진정한 백인 타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점점 밀고 올라가는 중이죠. 옛날에는 날씨도 이렇게 꿀꿀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이상기온인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조지아가 정글로 변하려고 하나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구름 끼고 어두운 날씨도 굉장히 많아졌고, 옛날엔 여기가 정말 햇빛이 좋고 또 바람도 좋고 농작물이 아주 잘 자라는 지역이잖아요. 지금은 이래가지고 어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텍사스에서 얼마 전에 큰 한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상기온이죠. 여기 역시도 이런 비가 많이 오고 습한 공기가 이상기온의 징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아틀란타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도 미국 전체에서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큰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자주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는 지금 한인마트를 네 군데 들렸고요. 남대문 같은 경우는 도매 때문에 자주 가고요. H마트, 메가마트, 시온마켓, 아시마켓 다 각자 장점이 있잖아요. 어디에는 어떤 물건이 좋고 어디 가면 어떤 것이 맛이 있고, 그래서 결국 둘루스에 나오게 되면 모든 마트를 다 한 바퀴씩 돌게 돼요. 한 군데만 가서는 좋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죠. 특히 오늘같이 주말에 나오면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파킹랏에도 차가 너무 많고 길에도 차가 많기 때문에 웬만해선 주말을 피해 나오고 싶은데, 저 역시도 주말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꼭 주말에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저희는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둘루스 쪽에 나와야 저렴한 가격에 한국 술을 또 살 수 있고요. 굳이 한인마트 근처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리커스토어 가면 소주 같은 술을 다 살 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아이고, 얘기하다가 여기를 놓칠 뻔했네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둘루스 한인타운에 나갈 때마다 너무 트래픽이 심해서 솔직히 좀 짜증나요. 저도 처음 조지아 와서 느낀 거는
신호등이 너무너무 길어요. 한 번 서 있으면 한 5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차선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신호등이 한 번 바뀌는데 상당히 길어요. 어떤 분들은 아틀란타가 굉장히 사기꾼이 많고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살면서 저는 사기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기꾼이 가까이 붙는다는 거는 돈 자랑을 좀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 저한테 가까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지아에 왔을 때 어떤 분은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분과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말이 좀 많기는 하지만 사기꾼은 아니었어요. 아틀란타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요. 누구 이름만 대면 한 집 건너 하나로 누군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아틀란타에 지금 한인 인구가 한 10만 명 아마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기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래 살던 사람 말고 타주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으로 봐야 한다. 제 남편이 아틀란타에 30년 이상 살았는데요. 30년 전에는 인구가 불과 2-3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지금 현재 아틀란타 인구가 10만이 넘었으니까 나머지 8만 명 정도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틀란타의 한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기꾼이 많니 적으니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늘어나면 사기꾼 숫자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돈 자기가 잘 간수합시다. 메가마트는 김치가 맛있거든요. 먹을 때는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유난히 우리가 매운 걸 못 먹기도 해요. 그리고 시온마켓 김치는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좀 약간 싱겁고 초딩 입맛에 맞는 김치 있잖아요. 저희 남편 입맛이 좀 초딩이에요. 고기 종류는 H마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온마켓 삼겹살도 괜찮고. 이러다 온통 마트에 계신 분들한테 원망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유, 뭐 이제는 댓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어휴, 자꾸 당하겠다. 이제 더는 장을 못 보겠다. 아유, 힘들어. 아예 한인마트에 한국 사람들만 있을 때는 그냥 대강 신경 안 쓰고 다녔는데 요새 미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카트도 제자리에 갖다 놔봐야 되고. 아니, 보는 눈이 많으니 이거 매너를 지키느라고 진짜 힘드네요. 아 진짜 아틀란타가 가스값이 싸기는 싼데요. 물론 시골로 가면은 더 싼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 대체적으로 대도시에 비교해서는 아틀란타가 기름값이 싸기는 싼데 워낙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는 반경 거리가 워낙 넓어서 한 달에 들어가는 가스비가 뉴욕 살 때보다 그렇게 돈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아, 이래서 기름값이 싸구나. 벌레도 많죠. 한 겨울에는 바깥에 있는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밖이 추우니까 벌레들이 살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패스트 컨트롤 하는 벌레 잡는 회사가 돈벌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벌레가 많으니까. 가정집에 벌레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는 못 봤고요. 뭐 한국에 살면서도 가끔 밖에 있는 벌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크게 벌레가 많아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느껴본 적은 없어요. 뒷마당에 뭘 좀 심어보려고 잔디밭을 파면 지렁이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댓글로 인건비도 물어보시는데요. 타주에서 받는 샐러리보다 조지아가 어느 정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제가 월급 받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주변에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혹시 있다 해도 또 얼마 받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제 아들이 옵티션 라이센스를 가지고 여기서 일할 때보다 베가스의 시간당 페이가 훨씬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조지아에서 받는 급여가 낮을 것 같아요. 아틀란타 물가가 싸잖아요. 돈은 똑같이 벌고 물가가 싸면 안 되죠.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조금 덜 벌고 덜 쓰게 되고 길도 넓고 집도 크고 업그레이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바다가 멀어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기도 한데요. 바닷가에 산다고 바다에 매일 나가진 않겠죠. 바닷가나 산에는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따지면 천국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사는 땅은 단점이 어디나 다 있는 거죠. 아틀란타에 은퇴하신 시니어들 살기가 어떠냐고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은퇴하고 오시고요. 큰 병원에 한국말 통역하는 분들도 미리 예약을 하면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니어 아파트들도 다른 타주에 비해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새 건물들이 많고
자,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